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50편 14절 15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감사의 제사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 크리스찬의 삶은 그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웬일인지 웬은혜인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들은 주님 앞에 감사 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주 앞에 드리는 감사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감사가 메마른 삶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성도님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받고 난 다음 우리 일생은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원수 마귀의 도구입니다. 사탄의 꿈에 넘어가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과 감사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를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저주와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저희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때 그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저들이 40년 동안 가지 못하고 광에서 돌고 또 돌고 돌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20세 이하 후손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한 신앙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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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교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도 필요 없는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밤낮으로 비춰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절대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의 시편 기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사라는 말이 영어로 sacrifice,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자신의 모든 고집과 교만이 죽어 없어지고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희생의 제사, 최선의 제사가 진정한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래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함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몇몇 부자들이 자랑하듯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헌금함에 헌금을 쏟아넣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하러 간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한 과부가 쭈뼛쭈뼛 조심스럽게 와서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두 렙돈은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약 156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렙돈은 과부가 갖고 있는 돈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과부였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수년 전에 저에게 어렵게 사시는 성도님을 신방했을 때였습니다. 영등포 로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택 한 구석 구석에 한 서너 평 이렇게 벽을 둘러서 모가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홀로 할머님 살고 계신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물었더니 목사님 오신 게 꿈만 같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나가서 폐지를 모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폐지를 모으면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네, 하루에 수입이 많으면 한 5천 원 됩니다. 한 달 수입이 한 10만 원 되는데요. 그 다음 말이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것은 교구에서 도와주고 또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굶지 않고 사는데 제가 모은 이 돈으로는 주일날 나가서 교회에서 헌금 드립니다. 과부의 두랩돈과 다름이 없는 자기 한 달 전체 수입 10만 원을 매 주일 교회 나서 헌금 드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폐지를 모아서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우리가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을 하기 위해서 폐지 수집하고 혼원 모으기를 하는 것 중에서 폐지 수집을 없앴습니다. 그 과부의 하루에 힘껏 나가서 모아 수입할 수 있는 돈이 폐지 수집을 5천 원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 걷어서 귀에다가 심장병 어린이 돕는다고 가져온 것에 대해서 좀 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는 혼을 모으기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이렇게 홀로 사시는 과부 할머니 같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정성을 주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바로 선 사람입니다. 정성스러운 감사와 희생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헌신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내가 이렇게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약속의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나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러한 기도가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고 난 다음 다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주신 그 축복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릴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뉴욕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던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밤에 기숙사로 가다가 골목에서 칼을 든 강도를 만났습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고 가진 걸 다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돈을 줘도 자기가 찔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만일 나를 살려주시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가 찌르러 가던 칼을 빼고 돈만 빼고 달아나버렸습니다. 그 후 피아노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대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 벵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하면서 크게 선교사역을 확장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주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잊지 말고 시행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경적으로 어렵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고난의 때, 슬픔의 때, 문제의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감사를 드리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메마를 때 우리의 삶은 더 삭막해지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회복만이 우리 신앙이 반듯하게 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유일한 길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이 늘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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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11월 달이 되면 한 달 내내 감사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찬양대로 봉사하던 집사님이 남편을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갖고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그때가 11월 달입니다. 근데 이 남편은 옛날에 교회 한번 나갔다가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교회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남편을 설득해서 1년 만에 교회를 나와서 11월 한 달 내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들 둘이 있는데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에 어느 날 밤 이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밴 뒤에 태우고 어디 약속 장소로 가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깜빡 졸았습니다. 세탁소 하는 분은 새벽 다시 일어나서 밤 9시까지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미국에서 사는 분들은 그렇게 그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운전대를 잡았다 그냥 깜빡 졸았는데 아들 둘이 뒤에서 장난치고 있다가 아빠 아빠! 근데 이미 차가 굴러갖고 밑에 언덕으로 떨어져서 박살이 났습니다. 담당 교구장 전사람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지금 대형사고가 났는데 지금 병원에 페이스 하드피탈에 지금 실려갔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1년 만에 전도해서 교회 나와서 믿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저렇게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부인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를 당한 그 남편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근데 첫 전화 내용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차가 다 쭈그릴 정도로 부서지는 큰 사고가 났는데 뒷자리에 탔던 아들 둘이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찰이 사고 조사서를 쓰려고 왔는데 처음에 완전히 차가 부서진 차를 보고 차에 탄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팔 하나밖에 안 부러졌습니다. 그것도 왼팔이 부러져 오른팔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형사고 나고 팔까지 부러진 사람이 감사하는 거 처음 봤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이 사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차가 완전히 박살을 나서 사람이 죽은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아들 둘이 시트벨트를 잘 매고 있어서 전혀 다친 것이 없고, 앞에 운전하던 그 남편 집, 남편분만
피를 흘리고 있는데 왼쪽 발이 부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서 그분들이 온 가족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지 기부사하고 매주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와 같은 감사입니다.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환난 중에 감사를 하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돼갖고 불평하라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넘치는 감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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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감사할 때 더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환난이 다가올수록 어려울수록 문제를 많을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 한신대학교 총장 김종준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병원에 신방을 가셨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랜 중병으로 고생하는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매년 한 번 추수감사절은 너무 멀고 부족하다. 추수감사절 가서 설교를 하시면서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이 너무 그게 부족하다. 왜냐? 그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데 매일매일 새날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1년에 한 번 추수감사드리는 것은 너무나 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병실에 누워있으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원망불평이 나올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다 사라져서 마음의 깊은 절망에 서서 밖에 없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날마다 새 생명 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또 내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수많은 사람 세상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또 하루 새날을 주셨습니다. 불치의 병, 중병을 가지고도 또 새날을 맞이했으니 감사합니다. 저 태양, 저 맑은 하늘, 저 산천, 오늘도 날 찾아주신 의사와 간호사,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병자였을 때 건강한 사람이 못 드리는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건강한 사람들 건강하니까 당연한 줄 알고 평생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병원에 누워있어도 나의 호흡을 연장시키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김종준 목사님이 나중에 본인이 결핵으로 3년 동안 요양원에 누워 입원해 계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요양원에 있으면서 보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 치고 병원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을 못 봤다. 긍정적인 삶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건강에 회복돼서 나갔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때, 고난의 때 내게 중병이 다가와서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가 바로 감사할 때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환난 중에 감사,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었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극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던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독일에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5개월 동안 30년 종교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30년 종교전쟁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혹하고 사망자가 많은 전쟁 중에 하나였고 사망자가 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가톨릭 연합군하고 프로테스탄트 연합군하고 그 전쟁하는 전쟁터가 바로 이 독일이었습니다. 전쟁 후에 또 흑사병까지 온 유럽을 덮쳐서 독일 인구가 1600만에서 600만으로 줄었습니다. 전쟁 결과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고 이 슈몰크 목사님의 담당지역인 실레지아 지역은 가장 큰 독일에서의 격전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또 흑사병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통나무 음막교회를 세우고 36개 마을에 전도사 두 명과 함께 순회를 하면서 그들을 돌보며 목회했습니다. 과로에서 몇 차례나 쓰러졌습니다.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걸어 다니셨는데 자신 몸이 쇠약해지고 또 중풍이 왔습니다. 백내장으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쩌뚝거리면서 잘 걷지 못하면서 그 온 마을을 돌아다니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온 그 양들을 찾아온 그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부둥이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 몸으로 이 몸까지 신망으로 오셨는데 건강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울고 성도도 울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1704년 어느 날입니다. 병약한 목사님이 저 몸까지 신망을 갔다가 저녁 늦게 나서야 집으로 절뚝거리며 돌아오시는데 마을이 꿰어 보니까 연기가 나고 온 마을이 불이 나 있었습니다. 불이 나서 불이 꺼지고 난 후에 잿더미가 되어 있었는데 놀라서 급히 뛰어 집으로 가보니 본인 집 다 불이 탔습니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탄 잿더미를 막 헤어쳐보니 사랑하는 두 아들이 꼭 껴안고 불에 타주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에 중풍까지 오면서 이렇게 백내장도 오고 앞을 잘 못 보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오늘도 나가서 먼 곳에 가서 신망 오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터인데 이분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지은 찬송이 찬송가 549장입니다 절망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는 원망 병하지 아니하고 한 해 패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